굉장히 이쁘더라고요. 아니, 아니 그 인형을 갖다가 장식을 했는데, 근데 저 위에다가 어떤 인형을 놨을까 봤더니 그게 이제 밀가루로 만든 인형이더라고요. 접시 위의 예술, 식재료 조각을 배우기 위해 달려간 곳은 중국. 그곳에서 또 다른 식재료 예술의 길을 만나게 되는데요. 아, 세수조각 말고 이런 게 있었네. 그것은 바로 섬세하고 화려한 색을 뽐내는 중국의 전통 예술 밀가루 공예. 일명 미엔수라고 불리는 밀가루 공예는 중국 장인들의 솜씨와 결합해 한 예술 분야로 인정받고 있다는데, 그때 처음에 갔을 때만 해도 중국어를 할 줄을 모르니까는 그 한 달 내내 진짜 만두만 먹었죠. 한국 돈으로 뭐 한 지금 600원 정도 되려나? 600원 정도에 한 끼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는. 가난과 서툰 중국어로 힘겹게 배운 밀가루 공예. 그의 열정과 달리 어머니는 그의 선택이 당황스러웠다는데요. 그거라고 생각은 안 했죠. 원래 요리사니까. 근데 생뚱맞게 이것도 지가 생각해서 이렇게 만들어왔잖아요. 이게 또 힘든 일이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를 하려도 막 머리도 싸매고 앉아서 해야 되니까, 뭐 우선 모든 이게 그림도 아니고 손으로 다 해서 하나하나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힘들죠. 중국에서 힘들게 배워온 기술을 한국의 정서에 맞게 쌀로 변형해 국내 떡 공예의 선구자가 된 아저씨. 그 남다른 작품을 구경하기 위해 손님들이 모여든다는데요. 예쁘지? 예쁘다. 어르신들 왜 못 드시네요? 이거요. 떡으로 만드세요. 떡. 떡이요? 진짜? 예. 네. 이게 망가지는 거 아니야? 예, 머리가 좋으셔. 아, 머리가요? 네. 왜요? 이런 걸 이렇게 이쁘게 그 떡으로다 이렇게 이쁘게 얼마나 잘 만들으시고 세. 만져봐. 떡 반죽까지 만져보니 어때요? 클레이 같은 거 좋아하거든요. 집에서도 막 이제 막 사달라고 하면서 만들거든요. 집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예, 저 묵은 쌀도 좀 믿거든요. 하면 좋을 것 같네요. 그날 오후 아저씨는 작품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데 이번엔 또 뭘 만드시나? 팔과 몸통, 오밀조밀 얼굴까지 이번 작품은 좀 규모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 뭐 만드시는지 말씀 좀 해주세요. 예, 다 완성됐습니다. 진짜요? 예. 단아한 표정과 단정한 헤어스타일, 푸른빛의 드레스가 아주 잘 어울리는 이 여인 나치 이근데요. 윤현진아, 나치 이거요? 아 진짜? 저요? 저요? 야. 윤현진 아나운서 어때요? 많이 가십니까? 아, 느낌 비슷하네요. 실물보다 나아요. 꽂아 선물 사는 주인공에게는 한 가지 목표가 있다는데요. 이거를 제가 저만이 아주 탁월하게 해서 이걸 고가에 팔아서 고수익을 올리는 그런 거 말고, 그냥 우리 주위에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작품이 한국 사람이니까, 이런 떡 갖고 뭐 인형도 만들고 생활에 필요한 공예품들도 만드는 곡의 일반화가 되는 게 제 목표예요. 떡의 무한 변신을 가능하게 하는 오권석 씨. 그 변신이 예술의 다양성으로 인정받는 그날까지 당신의 즐거운 삶을 응원합니다. 하늘과 바다가 맞다. 수려한 풍경을 자랑하는 경남 사천. 사천을 대표하는 음식은 뭐라고? 사천 하면은 전어죠, 전어. 전어회. 아니, 뜨거운 여름이 전어의 전성시대? 전어는 가을에 먹는 거 아닌가요? 여름 전어 안 먹어봤으면 말을 봐. 고소한 전어구이부터 새콤달콤 입맛도 깨는 전어 회무침, 오돌오돌 쫄깃쫄깃 식감 좋은 전어 회까지. 힘의 제왕 문어도 제치고 옥동까지 제친 맛. 여름부터 맛의 시작인 나 전어 모르면 간첩이지. 오늘부로 다음 전어라는 소리 쏙 들어가게 해줄 여름 전어의 맛 나가신다. 맛도 맛이지만 무더위의 활력소가 되어주는 사천 여름 전어의 맛을 담아라. 고고고! 언제나 정겨운 선박들이 반겨주는 경남 사천의 삼천포항. 밤낮으로 드넓은 바다를 품에 안았던 배들이 쉼없이 들어오는데요.
자자자자 저리 비키세요 비켜 저리 국세통을 이루는 이 어민들의 손과 발은 그대로 웃음짓게 만드는 것이 있었으니.